1회 충전으로 소형 SUV 동급 최대 수준인 410km를 주행할 수 있는 코나의 새 전기차가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터리 화재 문제가 발생했던 코나 EV를 현대자동차가 단종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의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외관은 신형 코나가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 모델로 먼저 고안된 만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특색 있게 구현됐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2열과 트렁크 등 공간이 넓어졌고 강화된 충돌 안전 기준에 대응할 수 있게 도어나 센터필라 강성을 보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 달 국내에서 출시를 예고한 코나 일렉트릭은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국내 최초로 실차를 공개합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